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이쌤입니다. 오늘은 실크로 랩핑을 해도 빨리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찢어진 손톱에 실크를 했는데도 2-3일 정도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찢어지는 실크 랩핑을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찢어진 손톱은 없는데요. 이렇게 찢어봤습니다. 자, 여기 찢고요.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 다 되신 분들 많아요. 아, 이건 거의 떨어지겠는데. 중심만 겨우 살아있는 분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자, 이 정도 상태면 그냥 자르셔도 되지만 길게 하고 싶을 때는 랩핑을 하죠. 이제 학원에 가서 랩핑할 때 글루로 작업을 하는데요. 글루로 작업하고 그 위에 젤을 얹다 보면 빨리 떨어져요. 그럴 때는 에칭 작업이죠. 스크래치를 정말 많이 준 다음에 젤을 올리면 좀 괜찮지만, 난 그래도 글루보다 젤을 사용하고 싶다면 젤을 이용해서 랩핑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실크를 재단해 줄게요. 자, 내 손톱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전체 랩핑할 게 아니라 부분 랩핑이에요. 자, 부분 랩핑이니까 반만 하셔도 됩니다. 자, 반 정도 붙일 때는 끝과 끝부분이 맞는지 보시고, 끝부분 맞추고 거기에 맞춰 재단을 하는데, 자, 사다리꼴 모양으로 재단을 하셔야 돼요. 자, 실크 끝부분이 딱 맞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좀 남아도 되는데 이렇게 잘린 부분, 이 부분은 딱 맞추셔야 됩니다. 뜯긴 부분 맞췄고, 여기 뜯긴 부분 맞췄고, 자, 실크 위에 뜨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크릴 파우더. 자, 찢어진 부분 맞춰서 찢어진 부분 위로 아크릴 파우더 뿌리면 됩니다. 옆에 뜨면 안 되니까 뜨는 부분 좀 잡아서, 자, 큐어링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실크 커팅을 해주시고, 여기가 실크가 잘 안 붙은 부분이 있어요. 베이스 젤로 한 번 더 발라서 실크가 잘 안 된 부분. 자, 여기 실크가 좀 떴네요. 이 부분 조금 더 젤을 발라서 실크 뜬 거를 좀 없애볼게요. 뜬 거 좀 없앴고 큐어링. 미경화제 닦고 힙 잡을게요. 랩핑 튀어나온 거 좀 잡아주고,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한 번 더 갈아서 이렇게 하고서 위에 젤을 바르죠. 베이스 한번 전체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언제쯤 떨어지는지 볼게요. 지금 랩핑을 하고 하루 정도 지났는데, 지금 프레이지 부분에 지금 들뜬 게 보이시죠?
이 안쪽을 보시면 뜯어진 내 손톱, 네, 젤하고 부착이 안 됐어요. 실크를 했을 때 베이스가 분명 묻혀진 줄 알았지만 베이스가 내 자연 손톱까지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머리카락에 걸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또 언제 더 들뜨는지 볼게요. 이틀 정도 됐을 때는 찢어진 손톱이 완전히 날아갔고요. 이렇게 봤을 땐 모르지만 들떠있는 이 금방 다 떼집니다. 이 안으로 때가 끼기 때문에 정말 불편합니다. 지금 약지 보시면 같은 날 했는데도 내 손톱 찢어진 부분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어요. 5일 정도 됐습니다. 자, 약지에다가 잘안 떨어지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중지에 랩핑한 날짜와 똑같은 날에 작업을 하는 거고요. 약지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중심만 남아있는, 네. 이거 끊어지겠다. 자, 재단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때 젤 양은 너무 적게 하지 말고 좀 많이 할게요. 네, 젤 양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한번 해볼게요. 파우더 준비해 주시고, 여기서 또 베이스를 바르고 위에 파우더를 뿌릴 건데, 베이스 바르실 때 중지 보면은 그 다음 찢어진 구간까지 베이스를 바르실 때 중지 양이 많지 않았어요. 양이 좀 적어서 보시면, 자, 이렇게 얇게 바르다 보면 실크 선들이 좀 보이거든요. 하얗게. 이렇게 해서 바로 큐어링 하게 되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이 베이스 젤이 완전히 스며들어야 돼요. 실크가 하얗게 결이 보이잖아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이건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베이스 젤이 제대로 스며들지 못했다입니다. 실크마다 다른데 좀더 촘촘하고 살짝 두께가 있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베이스 젤이 잘 스며들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양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스며들 수 있도록 붓질을 좀 많이 해주고 좀 기다려서 어느 정도 스며든 다음 큐어링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실크를 들러주세요. 자, 이렇게 실크를 들러주세요. 자, 보시면은 베이스가 그렇게 고르게 발려있진 않아요. 이렇게 발려있지 않다는 건 실크 위에 베이스를 발랐지만 내 손톱 바디에는 베이스 젤이 넉넉하게 있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좀잘안된 부분은 빨리 뜨겠죠. 이 문제로 인해 랩핑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는 빨리 스며들지 않으니까 베이스 젤을 발라주는 거예요. 네, 손톱에 발라주고서 자, 넉넉하게 발랐다면 이때 실크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하얗게 실크 선들이 보였는데 네, 보이지 않아요. 지금 중지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제대로 베이스 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파우더를 뿌려줍니다. 넉넉하게. 자, 실크를 잡고 누르면서 앞으로 당기기. 실크가 뜨니까 여기 실크가 내 손톱 안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까지 들어가게 한 다음에 실크를 앞으로 당겨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다 큐어링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한쪽을 해준 후, 그 다음 반대편 해주시면 돼요. 핀큐어 켜주시고 안으로 넣은 후에 밑으로 당겨서 큐어링. 자, 한쪽만 먼저 가 큐어 해줍니다. 한 10초 정도만 했어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크가 완전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한번 큐어링. 실크 커팅 해줄게요. 여기서 이제 손톱 찢어진 부분 있죠? 그 찢어진 부분 한번더 베이스젤 꼼꼼하게 발라주고 이튼 부분 틈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서 튼 부분 베이스젤을 좀 메꿔주세요. 손톱 끝부분에 양이 많아서 이제 전체 한번 발라줍니다. 자, 전체 베이스젤 바를 때 보시면 여기 실크 경계선 있잖아요. 이 부분 네,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거는 파일로 한번 갈 겁니다. 베이스젤 전체 바르고요.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여기서 쉐입도 다시 다듬고 표면에 튀어나온 부분, 단차 부분도 같이 갈아줄 거예요. 여기서 쉐입 잡아주시고, 옆에 튀어나온 부분도 갈아주고, 핑을 하고 그 위에 젤을 올리면 많이 두껍습니다. 튀어나온 부분 갈아줄 건데, 갈아줄 때는 이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갈아주실 때, 이 위로 이렇게 갈면 내 자연 손톱 같이 갈릴 수 있어요. 베이스 젤이 여긴 많이 얇습니다. 자, 두꺼운 쪽으로 파일을 갖다 대서 이 경계 부분만 이 파일 끝이 이 튀어나온 이 단차 부분, 이 부분에 닿을 수 있도록 작업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연 손톱에 손상이 없어요. 사이드에서 이 중심으로 오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너무 두꺼우면 안 예쁘기 때문에 파일을 갖다 대서 살짝 기울인 다음에 옆면도 좀 갈아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말고요. 여기서 실크 갈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말고 적당히. 옆에 능선 보시면서 튀어나온 부분 한번더 집중적으로 갈아주세요. 프리즈 보면서 좀 두께가 좀 많이 두껍다. 그 부분에 살짝만 두께 조절을 해주세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살짝만. 자, 이렇게 다 갈았는데 찢어진 부분 한번 손톱 안쪽으로 만져보세요. 걸리는 게 있는지. 지금 여기 좀 걸립니다. 여기는 안 걸리는데. 자, 이렇게 걸리는 건 실크를 눌렀을 때이 밑에 있는 손톱이 실크에 딱 붙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걸리면 머리카락에 다 걸려요. 안쪽이어도. 자, 걸리는 부분 니퍼로 잘라주세요. 어차피 위로 젤을 발랐기 때문에 괜찮아요. 조금 튀어나온 거. 이렇게 걸리는 게 없는데, 잘랐는데도 불안하다 그러면 이 안쪽으로 베이스 젤한번더 바르시면 됩니다. 저는 바르지 않을 거예요. 물티슈로 한번 닦고 베이스 젤 발라볼게요. 이번에 베이스 젤 얇게 바르시면 되는데, 보면 실크한 부분은 두껍잖아요. 큐티클 라인에서 실크 있는 부분까지는 두께가 조금 있어야 돼요. 자, 큐티클 라인에서 실크 부분까지는 젤을 좀 넉넉하게 바르시다가 이제 실크가 있는 부분은 베이스 젤을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프리즈 꼼꼼하게 바르고요. 이렇게 했어도 능선이 좀잘안될 수도 있어요. 옆에 보시면서 조금 능선 부분이 좀잘안된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서 큐어링 해주셔야 됩니다. 네, 능선이 맞았다면 큐어링 할게요.